씻고 주무시면 되는지. 과연 진짜 한국 땅에서 돈을 주고 동원을 하는 사람들일까? 스스로 나와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야. 바꾸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뭘 어떻게 왜 바꾸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봐야지. 아무 의미 없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시간 보내고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물론 일부는 뭐돈 받고 알바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상당수는 스스로 나왔을 거라고. 그럼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일까? 비난할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같은 시간에 여의도 국회에서는 또 반대파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나이가 많고 적고는 그 다음 얘기야. 이쪽에도 젊은 사람 있고 저쪽에도 나이 든 사람이 있을 거야. 각자의 생각이 다를 뿐인데,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관심을 둬야 해. 그 자리까지 갔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럼 그 자리 가서 물어보기도 해. 해야지. 할아버지,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왜 나오신 거예요? 왜안 물어봐? 그 순간 이제 1시간 강연 듣는 거야. 역사를 듣는 거야. 그거 정말 소중한 기회야. 일부러 시간 내서도 얘기 못할 기회야, 그런 거. 물어봐야지. 다들 물어봐. 그래, 다 물어봐. 왜 나오신 거야? 그때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보단 더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즉, 우리나라의 정치에, 우리나라의 변화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야. 넌 정치에 관심이 없잖아.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돼도 투표 안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찍을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야. 그 사람들과 소통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네가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반대파라 그래서 욕하는 게 아니라는 그 거지. 어르신들은 저희랑 그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지? 생각도 다르고 많이 다르지. 살아온 것도 다르지. 그래서 틀린 건 아니잖아. 그죠? 응. 아니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인터넷 보면 다 틀리다고 하니까 그게 너 댓글 보지? 아이고, 씨, 아이, 진짜, 아유. 아, 댓글도 문제고, 일단 인터넷에서 너희들이 보는 그 언론의 기사들도 문제야. 그건 객관적이지 못한 기사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기사를 맹목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다양한 시선을 너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요즘 언론들에도 문제가 많아. 언론들도 정치권에 이제 꼭두가시 노름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 언론사도 돈의 움직이거든. 근데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사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언론의 그 역할은 대중을 리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거꾸로 추종하고 있어. 그게 문제인데, 대부분의 이제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더 리드하거나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안 해. 그들의 생각에 맞장구 치고 주거나, 그들이 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내용을 언론이 대신해주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래, 니네. 내가 하고 싶은 말 했어. 잘하고 있어. 니네. 광고 몰아줄게. 그거 광고 몰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살아남으니까 계속 그런 식의 기사들밖에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제 분석을 하고, 왜 이걸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아는 게 많아야 된다는 말이야. 그걸 모르면 거기에서 쓰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냥 믿게 돼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써서 읽은 그 기사만 가지고, 아, 쟤들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생각 자체를 만들려고 그 기사를 쓴 건데, 이용당하는 거야, 그 기사에. 기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기사를 쓴 사람의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건 어렵잖아. 지금 너희가 하긴 어렵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뭘 해야 되냐, 이거지. 글을 읽을 때그글쓴 작가의 의도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한다,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 파악을 해야 되지. 근데 이 사람이 쓰는 단어만 갖고, 지금 던지는 문장만 가지고 딱 직역을 해갖고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뒤돌려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 아우, 에어비앤비 어느 집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댓글을 썰었어. 이게 좋은 거 아니잖아. 좋은 게 아니에요?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말이 짧아지고 함축적인 의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하거나 역설적으로 표현하거나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해. 근데 초등학생은 혹은 뭐 그보다 더 어린 애들은 굉장히 단순하잖아. 직설적이고. 이제 그런 표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글을 읽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해보면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아이고 예뻐라 해도 그 이쁜 줄 알아. 에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지. 그 정도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해, 심각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대화를 안 해봤다는 뜻이고, 그게 눈에 보이면 안 뽑아. 그런 사람들 당연히 안 뽑지. 그게 그런 게 요즘엔 대놓고 보여. 대놓고 보여. 그런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굳이 뭐 만나서 대화 안 해봐도, 이렇게 얼굴만 봐도, 잠깐 하는 행동만 봐도 판단이 되는 거야. 아, 잘 모르겠어. 지금까지의 관계보다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으라는 뜻이지. 뭐 만나도 형식적인 대화만 하고 그 이상의 감정을 나누지 않아왔잖아.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라는 뜻이잖아. 그게 굳이 사귀는 거 아니더라도. 친구도 다 같아? 거리가? 조금 더 가까운 친구를 만들어 보라는 뜻이지. 아무리 뭐 자주 만나고 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해도 그 친구 집까지 가서 밥 얻어 먹고 올 수 있을 정도라면 좀 관계가 깊어야 되지 않아? 그렇죠. 맞지? 그 정도 가능하냐고. 그런 걸 예를 드는 거야. 단순히 그 학교에서 얼굴 보고 어, 안녕? 그게 친구야?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일 뿐이야. 최소한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무슨 신체적으로 무슨 알러지가 있어갖고 뭘 힘들어하는지, 무슨 병이 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관계가 되겠지. 조금 더 가까워지면 진짜 그 집까지 찾아가서 부모님하고도 알고 지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밥을 먹거나 심지어 자고 올 수도 있어야지. 그게 여자라고 안 된다는 법이 어딨어. 근데 그게 뭐 중요하냐고. 짜장이든 짬뽕이든 중요한 거 아니야. 맛있게 먹으면 되고 기왕 둘 다 먹으면 좋지. 짬짜면 기분에 따라서 짬뽕 먹을 때도 있고 짜장 먹을 때도 있는 거지. 어느 당이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펴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얘네 의견이 맞아, 얘네 의견이 맞아,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 의견과 맞지 않는 정당이 이제 어떤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일단은 따라줘야 되는 거야. 그런 정책이 없어요, 원래는. 싸움만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성공할 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똑같아. 똑같아. 정치하고 똑같아. 얘네 둘이 만나고 있는데 옆에서 제가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예를 들면 얘네 둘이 친했어. 근데 얘가 얘랑 친하게 지내니까 얘가 질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여기 와서 얘 욕을 해. 그리고 얘는 여기 와서 얘 욕을 해. 근데 얘 들어보니까 오이씨 이거 나쁜 놈이네? 얘는 또 이거 나쁜 놈이네? 그 둘이 미워해서 헤어져.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막 서로 싸우는 거야, 이게. 그럼 얘를 부르지 않아요? 아니지. 얘가 어떻게 하지?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 얘 네가 얘한테서 이제 욕을 들었다, 네. 이제 얘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들었어? 그럼 네. 네가 얘한테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말을 했냐고. 아, 예. 야,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진짜 네가 그런 게 맞아? 확인을 해야지. 한 사람 말만 믿고 그냥 맹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내가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자꾸 바뀌고 흔들리고 그래. 불안정한 동물이야. 그래서 이럴 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하고 막 이래.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뭐야, 내가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야. 그것도 내가 사람 많이 이해할수록 과도하게 나한테 사랑을 준다고 막 맹신해서 막 간쓰게 다 퍼주는 이런 바보 같은 짓 안 하려면
제가 저렇게 나한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뭐가 있지? 또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뭐, 불필요하게 또 뭐, 비난을 한다 그러면, 제가 또 뭐가 섭섭해서 저러지? 또 이해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지. 그러려면,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을 알아야 되는데,